코트랑 손절하고 1억 받기 그냥 살기. 그냥 해야 돼요. 뭐 이거는 아 이거를 결정을 하고요? 당연히 답전이죠. 아니 이거 이거는 당연히 답전이지. 이거는 다쿠를 선택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다. 나는 그냥 살기로 하려 그랬는데 개 같은 새끼, 개 쓰레기 같은 새끼. 아 이거 삐지는 거 아니야? 개 나쁜 새끼네. 어 삐지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진짜 오늘 정말 꿈 같아. 너랑 방송하는 게. 아 왜 이래? 또 시골 새끼야. 어떻게 1억을 고르냐 이 개야. 너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이 개가. 개 새끼 이거 방방만 못하고 너 합방 그거 어떻게 하려 그래? 알았어 미안. 자 그러면은 최군 씨에게 궁금한 것들 답전 닫고 국방부 장관, 해병대 전우 회장, 병무청 직원 3명과 오찬을 즐기기 vs 최군이 모욕죄로 고소했던 악플러 3명과 오찬 즐기기. 닥전이죠. 네. 아니 고소했어요? 고소 많이 했죠. 지금도 뭐 고소 많이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몇 명 잡아 쳐놨죠? 그 수백 명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수백 명. 와. 네. 나중에 저도 좀 그런 조언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는 BJ들 법률 상담 많이 해줬고 변호사도 많이 소개시켜줬고 하는데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아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코트님 방송 나왔으니까. 저는 인방계는 고소를 안 했습니다. 인방계는 고소한 적 없어요? 인방계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고소하는 건 페북, 네이버 댓글, 특정 사이트, 각종 커뮤니티. 왜 그랬냐면 거기서는 이제 선동을 많이 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있고 인방계는 뭔가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네. DJ는. 근데 네네. 정의가요. 고소까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 방송을 아예 안 볼 거거든요. 누가 추천해줘도 아 그 새끼 걔 존나 재밌는데 왜 봐. 근데 인방계는 누구보다 알림을 해놨고 누구보다 내 방송을 보고 누구보다 내 눈빛 언행에 다 신경 쓰면서 까거든요. 악플러긴 악플러지만 최군 씨와 같이 우리가 방송에 관한 어떤 그런 유대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내 거를 다 봐요 우선은. 뭔가 그 연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본 아프리카인들이랑 있어요. 페북에서 최군을 얘기를 하는 거랑 다른 커뮤니티랑은 좀 다르지. 유대감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분들과 식사를 하는 것과 이분들과 식사를 하는 거는 조금 정말 싫구나. 아니 그거보다 생각해보세요. 국방부 장관 엄청난 분입니다. 높은 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적으로도 제 인생적으로도 되게 좋은 거죠. 하지만 저 악플러 3명 누굴지 어떻게 합니까? 저게 누굴지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에 저 악플러 3명이 미스코리아 출신 여자라면 나가겠습니다. 악플러라도 만나서 오해를 맞아요, 풀고 맞아요. 네. 코트와 똑같이 생긴 딸 vs 철구랑 똑같이 행동하는 첫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엄마 이거 뭐야 해가지고 주방에서 간장 갖다가 이제 막 뿌리면서 도는 거야. 근데 나가랑 똑같이 생긴 딸은 이제 유치원 갔다 아빠 나 유치원 갔다 올게 돈 좀 줘. 딱 돈 주면 이거밖에 안 줘? 이런 개새끼. 이러고 약간 내 말투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할게요. 정할게요. 저는 이거 다쿠. 철구랑 똑같이 행동하는 첫째 아들. 왜냐? 왜죠? 철구랑 똑같이 행동하는 첫째 아들은 때리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막말로 예 용돈 좀 주세요. 개새끼 이러면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새끼 닮은 딸은 딸 공부 안 해? 아버지 저한테 왜 짓거리십니까? 아버님 옳지 않아요. 존나 열받을 것 같아. 말 따박따박 반박하고. 내가 봤을 때는 다쿠. 오케이. 자. 둘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난다면 철구 vs 코트. 여자가 중요하거든 내 인생에. 철구한테는 우리 외지레님이 있잖아. 코트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보면 내가 결정할 것 같은데. 우선 외지레가 그래도 참 예쁘니까 난 철구. 실물이 예뻐. 진짜? 예뻐. 예뻐. 예쁘고. 다음 아프리카 대표 MC vs 공중파 학고 MC. 공중파 학고 MC 예를 좀 들어주세요. 공중파에 학고 MC가 있나요? 공아엠이면은 약간 그냥 이렇게 하자. MC 딩동대기. 웃는다. MC 딩동 진짜 MC계의 그건데. 아니 딩동 형 나 친해. 근데 딩동 형이 뭐 친해 또? 친해. 난 친해. 딩동 형이랑 나 개그맨 시험도 같이 봤고. 딩동 형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알기로 4-5천 벌걸요?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이거고. 근데 딩동이 형이 TV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 자 정답을 내리자면 결정 내자면 난 닥전 아프리카 대표 MC. 아 지금 아프리카 대표 MC 아닌가요? 아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 고마운데 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이제 더 이상 지상파에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밀리지도 않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맞아. 그건 맞아. 코트랑 손절하고 1억 받기 그냥 살기 그냥 해도 돼요. 뭐 이거는 아 이거를 결정하라고요? 당연히 답전이죠. 아니 이거 이거는 당연히 답전이지. 이거는 다쿠를 선택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맞아 맞아. 손절하고 1억 받고 1억의 가치가 아 평생 손절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 그러면 답전이죠. 예예예 예, 예. 예. 맞아요.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다. 나는 그냥 살기로 하려 그랬는데 개 같은 새끼. 개 쓰레기 같은 새끼. 아 이거 삐지는 거 아니야? 개 나쁜 새끼네. 삐지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진짜 오늘 정말 꿈 같아 너랑 방송하는 게. 아 왜 이래 또 시골 새끼야. 어떻게 1억을 고르냐 이 개새끼야. 너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이 개 같은 개새끼. 새끼 이거 방방만 못하고 너 합방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코코카카 잠깐 존나 이거 존나 군대 건빵 존나 아프리카 건빵 진짜 왜 그러니 뭐야 저 읽어줘. 이거는 개그맨 선배한테 하루종일 기합받기 대 시청자한테 하루종일 피드백 받기. 아이 피드백 맞는 게 꿀이지. 저건 전자녀라도 이용해서 돈이라도 받지. 저거 기합받으면 죽어. 그지. 짝구와 날개랄 다섯 판 불닭 10개 푸파하기 대 망치부인님과 정치토론하기. 망치부인님과 정치토론이죠. 내가 정치부 방송을 했어요. 망치부인님하고 합방을. 아 진짜? 합방을 했었기 때문에. 박명수에게 꼰대짓 하기 대 정준하에게 꼰대짓 하기. 내가 꼰대짓 한다고? 명수 형한테 합니다. 왜냐? 명수 형한테 제가 꼰대짓을 하면 명수 형은 개그로 받아줘요. 뭐라는 거야? 미친 새끼야. 개념이 뭐 말하는데 정준하 선배는 잘한다. 장난치면 야! 너 후배가 돼가지고 한 20년 갈 수 있어 이거 평생. 아, 그 정도로 좀 여려 여리시구나. 여려. 최근에도 방송했었고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손으로 1배 인증하게 돼. 아프리카 TV 연말 시상식 MC 보던 중 대상 발표 앞두고 갑작스럽게 은퇴 선언. 야 왜 다들 너한테 너무 짓궂다. 너무 짓궂네. 이거는 다쿠죠. 왜냐면 은퇴를 선언해도 번복을 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라디오스타에서 1배 인증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지.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역캠하고 풀빌라 빌려서 방송을 했다. 물공포증 있다고 했다. 없다고. 없다고 했어. 없어.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없어 진짜 이것 좀. 아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게 엄청난. 왜 그러는 거야. 코트 야 이거 보자. 코트 이 듀경 새끼 1년 안에 또 사고 쳐서 영정 당할 것 같다 대 아니다 한 달 안에 영정. 어쨌건 결론은 영정이란 얘기네. 결론으로 내자면 닥전이지. 나는 코트가 이번에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바뀌었어요. 드립을 치더라도 이제 좀 문제가 될 만한 드립을 치면 얘도 그 뒤에 드립 이런 것도 놓고 예전에는 뭐 우열하고 씨발놈들아 막 이렇게 치고 그랬거든. 뭐 진짜 노빡으로. 근데 요즘에 굉장히 영특해져서 웬만한 경우 아니면은 나는 게스트가 나와서 먼지랄하는 거 아니면은 얘 혼자 스스로 자폭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발등 찍는 일이 이제 없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큰 걸 느꼈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제 내뱉으면은 돼요. 네. 좀 내릴 테니까 네가 잡고 싶은 거 있으면 잡아. 돈은 없지만 노래 잘하는 코트로 평생 살기 대 돈 많고 능력 좋은 엄삼용으로 평생 살기. 이거는 다꾸지. 돈 많고 이건 다꾸지. 삼명이를 떠나서 돈 있으면 뭐 다 되는데. 지코 vs 철구. 난 지코형. 왜냐하면 철구는 내가 없어도 잘 살고 대통령 될 것 같은데 지코형은 왠지 술 한 잔씩 하면서 좀 넋두리도 들어주고 싶고. 왠지 실제로 어떤 사람이야? 그냥 순수한 그러니까 딱 그 느낌 있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 등교하다 보면 공사장에서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농담 주고 받는 그 넉살 좋은 아저씨 있지. 아... 그런 느낌이야. 이런 옆집 형 같은 느낌이네. 진짜. 방송 꺼졌을 때도 똑같이 드립 쳐. 군아 한 잔 해야지. 우리 군이 요즘에 연애 안 해? 딱 이 느낌. 그냥 드립이 좋고 그냥 웃기는 게 좋고 유쾌한 게 좋은 아저씨. 하프마나 하마이베에 1분 머리 넣기 웨이트 중인 캥거루 복싱. 아 이건 복싱이죠. 그지. 아이고. 최근에 바지 속에 코트 손. 코트 바지 속에 최근 손. 이건 제 바지 속 코트 손이 낫죠. 아 더럽다. 아 그래도 이 새끼 아까 젖 만질 때부터 알아봤어. 야 근데 궁금한데 나 젖 한번 만져봐도 되니 혹시? 이 개새끼 내 젖을 탐스럽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야 좀 미안한데 좀 젖 한번 만져봐도 되냐? 이게 뭐야! 코코카카
남의 말 존나게 안 쳐듣는 코트한테 인생 조언해주기 대 박찬호 선수 시절 이야기 직접 듣기. 아니 근데 이건 박찬호지 여러분들. 그래 만나보기 힘든 사람이지. 코트가 유튜브에서 못 나가는 스트리머였으면 연락도 안 하고 바로 선절이었다. 예스 온 노 놉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이었으면 무슨 뭐 무조건 뭐 메이저랑만 연락하고 그렇지 않죠. 아프리카 시청자 계속 1위 찍는 대신 코트 영정. VS 코트랑 평생 친구. 이 새끼는 닥쳐나 할 거야. 그러니까 묻지를 마. 묻지를 마. 코트와 24시간 합방, 역캠 24시간 합방. 저는 이건 코트랑 합방이죠. 네. 왜요? 역캠이랑 합방하면 내 품만 빨립니다. 근데 코트랑 합방하면 코트 팬분도 네 아이디로 킨다고 치면 그러면 역캠이죠. 인방결의 군대 관련 개념과 하루에 20개 올라오기 대 아프리카 연말 시상식 때 성기 노출. 이건 만약에 성기 노출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고로 된 거라면 난 후자. 차라리 여성 팬이 늘 수 있으니까. 근데 개념군은 아니야. 난 후자. 탁구! 최근에게 방송 연예대상 받기 대 유튜브 구독자 300만 찍기. 이거는 당연히 300만이죠. 저는 이제 의미 없다고 봐요. 300만이면 디지지 그거. 아유. 300만이면 지금 우리 친구 보겸이잖아. 아. 코트 얼굴의 최고 몸, 최고 얼굴의 코트 몸. 아. 나의 그 검은 과부검이의 몸이 돼보면 어떨까? 코트 아니가? 얼굴의 최고 몸이야. 왜냐면 저 코트 얼굴 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 여자애들이 좀 좋아하는 좀 귀여운 얼굴 있죠. 좀 모성애 느껴지는 얼굴. 어느 정도 그 저 포장을 해주더라도 공감 가게 해줘야지 여자애들이. 나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코트의 노래 실력 대 코트의 말빨 컨텐츠 능력. 아 나는 노래 실력. 난 코트 노래 진짜 좋아. 코트 노래 정말. 진짜 좋아. 2020년 최고의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트위치 대 아프리카 TV. 아프리카죠. 저는 향후 5년 2020년 내년이잖아. 저는 아프리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코끼리랑 딥킵스 하기 대 옆에 있는 조공이랑 그냥 딥킵스. 가다가 하나 더 볼게요. 코트가 예? 낫죠. 코끼리는 좀 바지 벗고 출근하기 대 위통 벗고 퇴근하기. 위통 벗고죠. 위통 벗고 퇴근하기. 위통 저 약간 노출증이 있기 때문에. 나 최후라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나 최후라면 행복하다 vs 안 행복하다. 최후람 씨는 행복하세요? 좀 불행해요 솔직히 요즘에. 알겠습니다. 네. 최군 씨는 최우람 씨는 불행하답니다. 지금 수입 그대로의 코트 얼굴로 살기 vs 월 200에서 250에 지금 얼굴로 살기. 많이 어렵네요. 코트 얼굴로 살겠습니다. 네. 코트가 요새 친구 하는데 현재 클래스는 내가 낫다 vs 아니다. 코트죠. 클래스를 인터넷 방송에서 따지자면 코트고요. 랜선 밖에 나오면 저죠. 그러니까 예. PC 켜져 있으면 코트죠. 지금 켜져 있잖아요. PC 꺼지면 글쎄요. 역행이랑 2대2로 풀 빌라 갈 때 학고 존잘러랑 가기 vs 인간 코끼리 코트랑 가기. 인간 코끼리네. 돼지는 하나로 만족합니다. 학고 존잘러랑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고랑 아무도 학고가 밀어줘요 저를. 형님 뭐 이렇게 하시죠. 야 이거 개웃기다. 야 이거 가자. 개그맨 홍기훈의 때 개처럼 차마기 vs 인성 돌아온 코트 밑에서 매니저 생활 3년 하기. 아 이제 개그계에서 좀 저 홍기훈 선배님의 그 주먹이 매섭다는 그런 소문이 흉흉한 소문들이 이렇게 연예계에서 퍼져서 굉장히 또 큰 저게 있었는데 최근 씨는 어떻게 저는 맞아보신. 아니요 저는 맞을 수 있을 만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 레전드로 봤고 제가 맨유에 입단한 어떤 멤버라면 그분은 조지 베스트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뭐 기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어떤 레전드 썰. 근데 제가 직접 그분을 뵌 결과 코트 매니저로 3년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트는 살려는 줄 거기 때문에. 그 저는 폭력을 행사하진 않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건 약물 처방을 받으면 되지만 홍기훈 선배님은 사실 무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아니 그 특유의 눈빛이 호랑이. 사람 딱 봤을 때 호랑이. 이거는 봐봐. 네가 일부러 표정을 지은 거잖아. 그분은 온화하게 이렇게 보는데 호랑이야. 뭔지 알지? 딱 이게 온화한 표정이야. 맞아본 적이 언제 마지막으로 혹시 저요? 네 그냥 평생 다 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장난으로 맞고 말고 진짜로 현실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개그맨 때죠?
몇 살이었죠? 개그맨 20살, 21살 때? 21살 때. 그 뒤로 그때 맞아본 거 빼고는? 그 뒤로 맞아본 건 뭐 여자들하고 술 먹방 하다가 싸대기 맞은 거 이런 거 말고는 진텐으로 맞아본 건 없어요 거의. 왜 네. 싸대기 맞았어요? 아, 술 먹방 하다가 이제 장난으로 때리는 거죠. 그 정도? 아, 너무 길어? 야, 이제 너무 길다. 오케이 오케이. 길다, 아우 길다.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닥쳐 닦고. 네, 다들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이거 옷을 지금 보면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예. 늘 얘기하는 게 저한테 관심이 없으면 저기 댓글도 안 다시고 할 텐데 그래도 최군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준 거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